지금 가야 되죠? 따라와요 비서. 아니 뭐 얘기를 해주고 데리고 가야지 저 사람을. 단단히 준비를 하고. 김비서? 예. 양말 신어. 보통 근데 양말 신는 것도 허락받고 원래. 김비서? 예. 기다려. 신어. 예. 한 신어. 김비서. 예. 오늘 어디 가는지 알고 있나? 모르겠어. 근데 뭐 한시가 급하다 그래. 그냥 해본 말이야. 가자고. 야, 예. 가시죠. 예. 갈치잡이를 저희가 왔습니다. 밤 10시 이런 네. 낚시를 좀 가고 싶었거든요. 아. 안 가고 싶어요? 아니 회장님 따라가야죠. 자 갈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네. 갈치 영어로 뭡니까? 롱피쉬. 갈치는 컬레스피쉬. 컬레스피쉬고 자 여기 횟집 사장이거든요. 횟집 사장인데 갈치가 영어인지 모르는 거예요? 아니 갈치는 우리 집에서 쓰지도 않는데 뭘 고민들 죄송합니다. 네.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형을 불렀는데 이런 거 아, 얘기를 못 해주고 내가 다 알지만 자 가시죠. 네. 아이고 아유 반갑습니다. 야 아, 제가 또 섭외한 네. 제 개인 유튜버 보세요 안 보세요? 아, 보고 있습니다. 네, 제 개인 유튜버 구독자분을 제가 또 섭외했습니다. 아. 이분은 이제 승용호의 선장님. 네 캡틴입니다. 아하 잔잔한 바다에서는 네. 이게 조회수가 잘 안 나오거든요. 지금 딱 좋아요 맞죠? 아, 다 쓰러지실지도 몰라요. 아 그래요? 뭐 멀미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? 네. 저는 멀미약을 두 알이나 먹고 와서 괜찮습니다. 많이 먹는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. 아하 도망가자. 카메라 감독님들 힘이 걱정됩니다. 진짜로요? 아하 오늘 좀 걱정 많이 됩니다. 제 입장에서는 더 좋아요. 저희가 멀미가 나서 오바이트 하는 거는 네. 많은 방송에 많이 있었어요. 네. 여기 카메라 감독님들 이분들이 쓰러지셔야 됩니다.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자신 있습니다. 오케이. 아 컬레스 PC 잡으러 가시죠 그러면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오케이 출발하겠습니다. 저 처음 타요. 자 태어나서 자 앞했습니다. 오 야, 저 보시고. 아예. 야, 저 팔 집어넣으십시오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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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잠깐만요. 오늘 찍혔어요? 이래야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. 구명조끼 입는 척 선장 때리기. 나가서 한번 보여줘야 되겠네. 조심히 안전교육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이제 안전교육 하고 출항하겠습니다. 아하. 자, 우리 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. 네. 첫째, 안전. 안전. 첫째도 안전. 셋째는 뭐예요? 안전. 안전. 만선. 자, 두 번 안전하면 한 번은 만선에서 들어와야죠. 아, 레크레이션 강사를 모시고 왔네. 레크레이션 강사를. 자, 화장실은 맨 뒤에 있는데 넓고 깨끗해요. 아, 화장실은 괜찮습니다. 아, 네. 한번 갔다 왔잖아요. 서랍장 열면 컵라면 종류별 들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먹는 화장실에 컵라면 있어요? 아니요. 화장실 앞 아, 앞에 네, 나오면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 멀미를 하거나 너무 힘들 때에는 나는 좀 눕고 싶다 하시면 여기 복도 중간에 보면 양쪽에 파란 문이 두 개 있어요. 네. 문을 강하게 열면 안에 선실이 있어요. 자 화이팅 한번 해볼게요. 자, 자 화이팅! 화이팅! 좋습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아, 출발 준비하겠습니다. 큰일 났다. 진짜 멀미약 먹으면 졸리나? 네, 졸려요? 멀미약 드셨어요? 예. 아까 그거... 아까 안 드신다고? 아니야. 또 겁을 주시니까. 30분 전에 먹는 거 두 알. 자 이제 출항하겠습니다. 어? 항해할 때 서 계시면 위험하니까 자리 잡고 앉아주세요. 예. 안녕. 이거 배 바닥 안 부서지나 이렇게 부딪히는데? 와. 와. 와! 와! 야! 오. 아! 오 씨. 야 이거 잠깐만. 잘못 나온 거 같아. 아니 근데 20분에 이렇게 가야 돼요? 큰일났다. 큰일났다. 아, 괜찮으신 거 맞아요? 예. 아니요. 맞습니다. 와. 와. 이거는 형 멀미가 아니라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요, 지금. 이거 밝힌 중간 정도 되는데 이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모습 보이면 되겠습니까 형님? 자 이 손부터 놓으세요 이거. 아 팔 아파. 오! 오! 오!
벌써 진짜 진짜 멀미 난다는 거야. 나는 멀미가 나는 거고 형은 무서운 거잖아 지금. 오. 와, 아니 이게 파도가, 파도가 너무 세. 너무 세, 너무 세. 오, 큰일 났다. 멀미 난다. 배 돌려야 돼 지금. 자, 우리 날 좋으신 분들 앞으로 오셔서 탁자에 앉아주세요. 나 못할 것 같은데. 약 먹었는데. 그 낚시 빨리 시작하면 안 돼요? 아, 그래요? 아니, 나는 일단 빼주세요. 와. 우선 두 분은 설명할까요? 네. 바늘이 있어요. 네. 되게 위험하죠. 네. 바늘 저기서 이 밑에 구멍 있는 부분을 잡아줍니다. 너무 중앙에 바늘을 끼는 게 아니라. 네. 제일 모서리. 다들 듣고 계신 거 맞죠? 어깨 넓이만큼 다리를 벌리고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. 한 발짝 기울어서 앞에 난간에 보면 일로 쓰는 겁니다. 네. 아니, 화장실 어디야? 오벤트에 있어요. 아, 아니 오바이트가 아니라 똥마려워서 그래. 똥마려워서. 화장실 갔어. 비로 앞으로 다 나오네. 더러워 죽겠네. 더러워 죽겠어. 야, 왔어. 얼굴을 집게로 딱 잡아줍니다. 아. 잡고 안 다치게 바늘만 빼주는 거예요. 빼주고. 야, 얘는 들어가서 나올 생각은 안 하네. 야, 그냥 위아래로 다 하시는 것 같은데. 아, 참. 오. 아우. 아. 이게 쉽지가 않구나. 아. 하도 제발 많이 치게 해달라고. 아, 기도까지 하는 애는 어디 가고 없네. 아. 제발. 원래는 제발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와, 왔어 이제. 낚시는 부지런해야지 형님은. 오케이. 오 마이 갓. 오케이. 오, 대박. 야, 이거 아까 거랑 똑같은 거죠, 삼지? 네. 예. 블러팅 성공 기념 포즈 한번. 바늘만 빼드릴게요. 예. 어, 조심해요. 야, 이거 이빨이 너무 세가지고. 아, 말 걸지 마세요. 패턴 다 알았어. 오, 조심. 아니, 거북 많고 작긴 잡아야 되고. 예! 물 반 고기 반이네. 나이스. 우와, 엄청 크다. 이게 드래곤이야, 드래곤? 아니, 얘는 40분에 잡아야 되는데. 이게 아닌데. 이러시면 어떡해요? 아니, 일단 올라가야 돼. 형 촬영을 하는 거야? 잠자는 거야? 일단 나가야 돼. 지금 작아지고 작은 거 봐. 예. 정신이 없어. 아. 와, 씨. 몇 마리 낚았어요? 한 열 마리? 그죠? 아, 진짜요? 진짜요? 네. 대박. 어, 저거 크다. 자. 뭐 자다고 하는데 또 자? 뭐라고요? 자하라며, 자. 이거 도망갈 때 작은데 이거 반 잘라서 해야 되나? 저 외래종, 저. 멀미도 안 하고 너울성 파도에. 황소개구리 같은 사람. 아, 씨. 이 정도야 뭐 저 멀미하는 사람들하고 틀리. 앉아 있는 것도 불쌍해 보이네. 전쟁 고아들. 짠해. 내 개인 유튜브 촬영이었으면
거기서 바로 배 돌렸어 그냥. 도청이니까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참은 거예요 진짜. 와. 말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남아 있네 힘이. 어 이제 내려오니까 음식 옆에서 아주 밥맛 떨어지게. 아유 깜짝이야. 씨. 이제 죽기까지 하죠. 와. 응? 아 눈물도 나. 저 해먹는 것까지 꼭 찍어야 되는 거죠? 아, 네 먹긴 해야 돼요. 형 그 썰지 말고 통째로 그냥 하나. 뭐가 그냥 아유 나 사람 죽겠나 진짜. 먹어야지. 형 이렇게 이렇게 썰는데 길쭉길쭉하게 좀 크게 썰어야 되죠. 이거 나 제주도에 거의 갈치 당했다 진짜. 아유 먹어 못 먹어. 나만 먹어? 카메라에 잡혀야 되니까 이쪽으로 와. 자 서빙까지 해줘야지. 회장님 식사 준비됐습니다. 김비서 예 이거 발로 차기 전에 빨리 치워 이거. 아까 먹었어. 방구도 계시던데 영양분 좀 보충하시죠. 김비서 예 먹여줄게요 내가. 와 이거 이것만 봐도 멀미 나네. 또 젓가락질을 못 하시네요. 양반집이 아니신가?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? 맛있어요? 네. 진짜 쫀득쫀득하고 비린내도 안 나. 너 PD 하나 먹어. 너 PD 네 저도 먹여줘요. 아. 와 맛있다 진짜. 아이씨 왜 밥맛 떨어져서 먹. 밥이 어딨어. 배맛 떨어져서 먹게. 맛있어 진짜. 비린내도 안 나고. 진짜 비린내 안 나요. 회 진짜 좋아하는데. 회장님 회장님 젓가락 만 남았습니다. 예. 아니 한점 김비서가 한 점 챙겨드리겠습니다. 아 좋아요. 예. 잠깐만. 예. 김비서. 예. 원래 이름이 뭐예요? 저요? 예. 원래 이름 이창진입니다. 김씨가 아니었어요. 근데 왜 김비서라 하는데 자꾸 대답을 해? 아니 지금 그럼 이비서라고 불러주세요. 예. 이비서. 예. 이비서. 이비서였구나. 이비서고 뭐고 이거나 입에 넣으세요 얼른. 진짜 먹을만해요. 응. 이거는 비린내 안 나서 진짜 맛있는데? 응. 회장님을 위해서 맛있죠? 제가 열심히 잡았습니다. 멀미도 났지만 저도 맛있는데? 이거? 네. 멀미 안 났잖아요. 와 괜찮죠? 진짜 회장님 여기 무슨 흉이 나셨네요? 하도 주무셔가지고 짜고 엎어져서 주무셨어요? 이비서 예. 와 근데 맛있긴 맛있다 그쵸? 아 회장님 마감하시고 얼른 들어가시죠. 김비서 이비서라니까요. PPL은 제가 다 찍었습니다. PPL은 뭐의 줄임말이죠? 그걸 알면 미국으로 가야죠. 아까서부터 몰랐는데. 예. 아유. 아, 예. 자, 어쨌든 뭐 내가 멀미가 났는데도 그러니까요. 비서가 이제 또 낚시를 잘 해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진짜. 회장님 돋보입니다. 아까 아. 밑밥을 많이 주시더라고요. 아. 이제 한 명 정도는 멀미를 해줘야 되고 한 명 정도는 또 낚시를 잘 해줘야 되는데. 결국 이 조합이 아주 좋았다. 좋은 조합이에요. 삼합이다. 오늘 촬영 끝이고 갑시다. 아유. 아, 고생하셨어요. 근데 와. 근데 이 배가 진짜 쉬운 게 아니네요. 와. 안녕하세요. 미키나톤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. 제가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